수술포를 쌀 때 먼저 수술 메인 기구를 큰 소독포를 이용해서 싸보겠습니다. 이제 사용될 작은 포와 그 다음에 라이트 손잡이를 쌀 알루미늄 호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저희가 사용되는 기구들을 이제 넣어놓은 바트를 이렇게 해서 같이 포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덮고 항상 중요한 건 손잡이를 만들어서 멸균지역과 비멸균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 잡아서 당길 수 있게 손잡이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손잡이를 찾느라고 막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앞에 꼭지점들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서 손잡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또 싸서 여기도 손잡이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감싸서 묶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병원들은 또 이 손잡이를 이렇게 삼각형 손잡이로 만들어서 사용자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기구를 펼칠 수 있게 하는 이제 병원들도 있어요. 어떤 게 옳은 것보다 그 병원이 갖고 있는 문화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저희는 이렇게 해서 접기 때문에 한쪽 열고 또 한쪽 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접혀 있다면 그냥 이렇게 열면 되니까 그 병원이 어떤 방법에 이제 소독포를 싸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손잡이를 만든다는 것만 잊지 마시고 지켜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끈이 달린 거여서 이 끈을 이용해서 또 이것을 이제 깨끗하게 묶는데요. 약간 이거를 사선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잡아주는 형식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뺄 때 쉽게 잡아 빼게 손잡이를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소독 테이프를 붙여주시거나 또 해주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진행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지컬 드릴 키트를 써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삼각형을 잊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포를 다 싸고 나서 소독 테이프를 끊어서 저희가 여기다 붙여요. 붙일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그럼 이게 띄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 띄느라고 시간 할애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소독 테이프의 끝부분에 또 이렇게 살짝만 접어줘요. 그리고 붙여주세요. 그러면 준비하실 때 이 부분만 딱 이렇게 들어서 빼면 되니까 훨씬 더 쉽게 뜯어져요. 이거 하나의 팁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독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렇게 지시선이 소독 테이프의 색깔이 변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진한 하얀색이 지금 이렇게 까맣게 변한 거죠.
소독이 다 완성된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고 이걸 언제 소독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언제까지 써야 된다라는 그 데이트 쓰는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이 어떻게 소독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희는 작은 병원이니까 그때그때 빨리빨리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병원은 이것에 대한 언제까지 써야 된다라는 그 기록까지 해놓는 병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은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할지 팀원들하고 회의하셔가지고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들도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될 재료들을 준비할 텐데요. 먼저 병원들이 요즘은 감염 관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회용 수술복을 쓰는 병원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천으로 된 수술복을 계속 세탁해서 다시 소독해서 입는 그런 또 병원들이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세탁이 힘드니까 병원들이 일회용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도 천으로 된 수술복을 입었다가 일회용 수술복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가스로 소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회용 글러브라든지 마스크, 그 다음에 증류수랑 연결하는 노즐 이런 것들을 일회용을 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게 혹시라도 저희가 여러 공장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웃가스로 소독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엔진 움직이게 하는 그 버튼을 저희가 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비닐도 소독을 해서 저희가 거기다 붙여서 손으로 누르는 터치패드들을 이렇게 소독된 테이프로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요. 그리고 글러브, 그 다음에 소독포, 직각포 이런 것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서지컬 가운을 한번 열어보면요. 여기도 되게 다양하게 제품들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네요.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놨네요. 손 크러빙 하고 닦을 수 있는 페이퍼 타올하고 카트에 깔 수 있는 포, 그 위에 기구를 깔을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포와 수술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어디다가 갖다 놔야죠. 이쪽에다 준비해서 모자 쓰고 저희가 글러브 끼고 손 스크러빙 한 다음에 바로 손 닦고 가운 입을 수 있게 여기다 이렇게 준비를 같이 해놓으시면 되고 준비가 끝나서 가운까지 다 입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다 없어지겠죠. 저희가 다 입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다시 이제 기구를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기구를 소독된 부분을 이제 노출을 하고 저희가 여기에 기구를 나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구를 나열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는 의사가 어느 쪽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 의사가 앉는 쪽에서 진료의 순서대로 기구를 나열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쪽이 어시스트, 이쪽이 의사라면 어시스트가 쓸 기구들은 어시스트 쪽에 그리고 의사가 사용될 기구들은 이쪽, 의사 쪽에 진료의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기본기구가 이제 먼저 놓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리트랙터가 의사가 사용을 한다면 이쪽에 놔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프로브, 그 다음에 잇몸을 열어야 되니까 이제 블레이드 두 개, 15번, 12번을 쓰게 된다면 두 개의 블레이드 홀더를 놓고요. 그리고 잇몸을 절개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골막을 제껴야 되는데 리트랙터를 쓰게 되고 페리오스토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저희가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퓨렛을 쓰거나 일반적인 퓨렛을 써서 잇몸을 제끼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좀 염증이 있거나 또 잉여 육아조직 같은 것들이 있으면 큐렛을 이용해서 제거하거나 이런 몰드큐렛이나 그레이스큐렛을 놔서 그 잇몸을 제거하실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를 다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끼고 나서 염증을 제거하고 또 의사 선생님께서 울퉁불퉁한 뼈가 있을 경우는 그걸 좀 울퉁불퉁한 걸 다듬어야 임플란트를 신입을 하시기에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본논조를 놔서 이게 진료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골막을 제낄 수 있는 페리오스탈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치주적인 육아 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그레이시큐렛하고 우리 몰트큐렛, 그 다음에 치주 다음에 뼈니까 뼈를 다듬는 본논조, 그 다음에 포셉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언제 쓸지 모르지만 간혹 쓰시기 때문에 위쪽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니들, 시저, 사용자의 사용 순서대로 놔줍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거즈라든지 본문하고 다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혹시 입을 크게 못 벌리실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너무 장기적으로 갈 때는 이런 마우스 프롭 같은 걸 이용해서 환자가 너무 힘드시니까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하기도 합니다. 석션 홀수를 이쪽에다 놔서 이 석션을 꽂아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석션을 이쪽 호수에 꽂아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석션 라인까지 연결을 하고 의사 선생님 오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기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잊지 않으셔야 될 거는 이게 사용자의 순서대로 기구를 배열을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기본기구, 그 다음에 사용되는 미네소타 리트랩터, 그 다음에 프로브, 잇몸 높이나 이런 걸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브를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잇몸을 임플란트 수술하실 때 잇몸을 절개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바로 블레이드 홀더를 놓고요. 그래서 대부분 15번하고 12번을 이제 여기다 준비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잇몸을 절개하고 잇몸을 이제 벌려서 골막을 이제 제껴야 될 때 사용되는 페리오스탈 엘리베이터 준비를 하시면 되고, V가 넓으면 큰 걸, V가 작으면 작은 걸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끼고 난 다음에 그 주변 잇몸 조직에 염증이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런 그레이시큐렛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육아 조직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몰트크렛을 이용해서 층 조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뼈를 다듬고 뼈를 또 채취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본논조를 사용하게 되고, 이쪽에서는 이제 어시스트들이 사용하는 기구들을 순서대로 또 나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바로 니드홀더를 잡을 수 있게 의사가 바로 잡는 위치에 손잡이를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니드홀더를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앉아있는 보조자가 바로 손을 잡아서 진시저를 사용할 수 있게 손잡이를 또 이쪽에다 놓는 거죠. 그리고 셀라인이나 중간중간 이리게이션을 준비할 사람이 보조자이니까 이리게이션 시리즈를 보조자 쪽 위치에 놔주시는 게, 진료의 동선에 맞춰서 이 기구들을 배열을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수술을 저희가 서포트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술 기구 준비를 마쳤습니다. 끝!